정부 여당과 조계종 간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참여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내일로 예고된 전국 승려대회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범불교도 대회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런 조계종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 한 분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지낸 허정 스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예. 오늘 인터뷰를 응하신 걸 두고 일생일대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던데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님? 아, 예, 뭐 일생일대라기보다는 그 제가 2018년에 그 종단 직선제를 주장해서 네. 그 3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또 뭐 종단을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다면은 명진 스님이 지금 승복을 그 벗기고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 징계를 저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자세로 오늘 나왔습니다. 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게 승적 박탈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거예요? 정리라면? 뭐 글쎄 뭐 거기까지 갈지 예. 안 갈지는 그 사람들 마음인데요. 예. 예, 뭐 가벼운 징계부터 뭐 시작하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결정이셨네요. 인터뷰 응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아무튼 불교계 내부의 분위기가 궁금한데 스님은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분위기를? 사실은 1월 21일 이제 내일 승려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승려대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받고 제가 코로나 시국에 이 승려대회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로나 시국에 승려대회를 한다고 하는 그 글을 써서 이제 언론에 기고를 했고요. 예. 또 주위 스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예. 스님들도 지금은 때가 아닌데 저건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저런 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 그러면은 나가서 그래도 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보자. 왜냐면은 스님들이 지금 그 목소리를 대변할 곳이 어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1월 13일 날 이제 저하고 도정 스님, 제주도 남산사에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예. 문영 스님이랑 같이 승려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좀 조계사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전국 승려대회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설문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는? 아, 예, 그것도, 예, 설문조사를 종단에 몇 번을 요구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예,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가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예, 오후 5시에 그 마감인데, 예. 그래도 지금, 어제 오전 7시까지만 해도, 예. 찬성하는, 그러니까 887명이 참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찬성은 279명, 그 다음에 반대는 568명. 오. 그러니까 반대하는 스님들의 숫자가 64%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승려대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승려대를 해보니까 역시 제 짐작대로 스님들이 진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승려대회는 원치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 종단은 이러한 스님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네. 뭔가 그냥 좀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종단 쪽에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말라라는 그 단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설문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예. 한두 시간 지났을 때, 모든 스님들에게 또 종단에서 문자를 보냈대요. 그것이 지금 정의, 평화, 불교 연대라고 하는 그 제가자 단체하고 저하고 이제 의논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예, 예.
그 정평불이 뭐 해종단체니까 그 단체가 설문조사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응하지 마라 이런 문자를 또 보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자기들이 설문조사도 안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도 방해하고 그래서 이것이 참 이 민주주의 그 집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결론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발단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그 사찰 관람료 받는 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스님은? 저는 이제 정청래를 위한 변론이라는 글도 몇 번 쓰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중단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요. 네. 문화재 입장료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문화재 입장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화재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살림하는 데 쓰거든요. 아.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비는 따로 국가에서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공사를 하는, 불사를 하는데. 예.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등산객 그러니까 문화재를 그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좀 너무 야박하고 너무 그 돈을 밝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제도를 개선하고 그 사람이 그 늘 있어왔던 말을 국회에서 한마디 더 했다고 그걸 완전히 뭐 죽을 잘못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승려대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 태도예요. 알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던 것 같은데 지난해 12월에 문체부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진행했던 게 있었는데 이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조계종 쪽에서는 이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종교 중립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처음에 좀 종교 편향적으로 그 문체부가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문체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 정부 주체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막 그 홍보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강하게 그 유감을 표현했을 때 문체부 장관이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그 사과하는 차원에서 이제 놔둬야 되는데 다른 종교계들이 하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뭐 소송을 내 가지고 졌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종교 중에서 하는 행정이 좀 오류가 많고 뭐가 좀 서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조계종 차원에서 뭔가를 좀 오류, 그러니까 잘못 읽어서 이렇게 대응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그 설문조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 실제로 해보니까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승려대회를 찬성한다는 사람이 31% 정도 되고. 네. 반대한다는 사람이 64%쯤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대로 작동하는 종단이라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으니까 승려대회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교 편향이 좀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기 그다음에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여기 보여야 되는데 예. 사과한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면서 사과를 안 받으면서 그 명분으로 승려대회를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손하고 뭔가 좀 정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비판하는 거죠, 제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그대로 읽고 네.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 정직하고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면은 민심이 어떻든 종도들의 뜻이 어떻든 네.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이 선거 기간에 뭔가를 좀 그 정부를 압박해 보겠다든가 아니면은
이 종교 편향이라는 문제를 좀 이렇게 막 들춰가지고 어떤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좀 그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요. 예. 또 다음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좀 시간이 좀 되는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죄송하고요. 저희가 워낙 시간을 쫓기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스님 모시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지낸 허정 스님과 함께했고요. 자,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조계종 종단 쪽에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을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마이크를 열어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